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해 메리츠증권 이원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종목을요 뭘 뽑을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치료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주 중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렘데시비르거든요. 네. 그리고 식약처가 조금 전에 렘데시비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임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종목이 갑자기 1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수혜 얻어탈지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의 매력도 몇 점인지 점수 주시죠.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예. 그리고 원료 기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80점이면 꽤 높은 점수인데요. 네, 저희 토론방으로 들어가서 파미슬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수지상세포 기반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 렘데시비르 승인 예정 때문에 호재가 좀 많이 있다.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세요. 저가 사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니 지금 사세요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주가는 한 7%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2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식 치료제 발표가 언제 나올지 궁금했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번 총정리해볼까요? 일단 뭐 렘데시비르 관련된 얘기는 계속 뭐 긴급 사용 승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뭐 미국에서 네. 뭐 제일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요. 임상도 가장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약에 대해서 이제 뭐 신약으로 이제 인정하느냐 마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1차 중증 환자 관련된 임상 결과가 매우 잘 나온 상태에서 지금 2차 뭐 중증 이하의 이제 환자들 결과가 이제 5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뭐 주말 중에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식약처 사용 승인은 뭐 사실상 났죠. 이미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공식 발표는 오후 2시 10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 국내 이제 최초의 치료제가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준 치료제로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그 감염학과 의사들, 뭐 내과 의사들 분들의 이제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무난하게 오후 2시 10분에는 발표를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렘데시비르 관련주를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관련이 있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건 이 종목 하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미셀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일단 파미셀을 흔히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항상 보면 좀 그 성장성의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케미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컬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바이오케미컬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쓰는 원료, 뭐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서머피셔라는 회사한테 계속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크지 않지만 뭐 올해 무난하게 100억 이상의 매출은 달성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숫자보다는 앞으로 이 숫자가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료 공급으로 인해서 뭐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돼버린 상태고 물론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이제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머피셔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서 한번 가공을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 회사를 끼고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백신 관련된 모더나 관련된 뭐 mRNA 뭐 기질로 해서 만드는 뭐 백신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원료는 다 파미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파미셀만 과연 이걸 납품하냐라고 봤을 때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 생산량의 한 80%를 파미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있을 때마다 파미셀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미셀 주가 지금 막 움직이려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 8%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횡보를 해도 고가 놀이를 하고 있었던 파미셀이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예. 그 지금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제가 선을 하나 뭐 이렇게 그려 놨는데
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승인 관련돼서 그 트리거가 돼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속 이제 2만 5천 원 부근을 넘어가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월 4일 날 예. 24,700원이 가장 고가였기 때문에 이 고가를 뚫고 만약에 오늘 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뭐 단순히 이제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백신 등 다양한 쪽으로 이제 납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뭐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파미세리아의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을 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까지 가져가시고요. 점수는 80점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이 종목은 오늘 가장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일양약품이고 러시아에서 슈펙트가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우선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투자 매력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6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임상호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좋은 소스긴 한데 주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점수가 좀 낮아졌어요. 60점 받았고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펙트가 역시나 가장 뜨거웠고요. 재료 소진 러시아 임상은 의미 없어. 러시아가 세계를 움직일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5만 원 밑에서 마지막 기회가 나와서 잘 담았다. 이제 상승 시작이구만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일양약품의 차트부터 보고 이야기할게요. 현재 20% 넘게 오르고 있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좀 매물 부담이 있겠네요. 일단 이익 실현 개념으로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시가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도 뭐 상한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오늘도 올라왔던 모습이고 이게 또 뭐 그닥 그렇게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슈펙트가 이제 백혈병 치료제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한 19,000원대부터 올렸다라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가 그동안 없다가 이제 국내 임상 신청은 좀 허가가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 허가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아까 게시판에서도 뭐 러시아가 뭐 효과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러시아 인구가 꽤 많습니다.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상 3상을 또 허가했다는 부분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뒤흔들진 않겠지만 러시아 인구만 해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슈펙트에 대한 판권을 러시아가 가져간다고 해요.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판권을 러시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투자 가치 있는 거 맞아요? 일단 판권을 나눈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요. 예, 일단은 이 슈펙트에 관련된 사용의 임상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쪽은 러시아 1위 제약사인 알팜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의 이제 판권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제 약이 개발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국가들은 다 이제 일양약품이 파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후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차츰 나눠질 텐데 만약에 성공을 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동부 유럽 쪽에서 좀 판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양약품 현재는 20.33% 올라주고 있고 그럼 지금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 기대감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사이클로 세워주세요. 일단 네. 지금 뭐 예,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제 이럴 때는 한번 예전에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주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월봉상으로 봐야 그나마 이제 조금 예. 위단이 보이는 그런 상태죠.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재료가 한번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료가 한번 나오면 그 재료가 나온 날이 거의 고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뭐 팔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갭을 충분히 메꾸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어 간다라고 봤을 때는 한 4만 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 4만 원대 초반에 밀리면 뭐 이제 임상 결과는 3상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엄청나게 방대하게 진행이 될 거고 네. 뭐 좋은 결과가 난다고 하면 또 한번 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4만 천 원대나 2천 원대에는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더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갭매우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녹십자인데요. 정부가 더디지만 그래도 혈장 치료를 주도하고 있고 완치자들의 지금 혈액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과연 녹십자가 이 흐름에 맞춰서 주가 오를 수 있을지 투자 매력도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 매력도는 조금 낮아서 50점 드리겠고요. 예. 대량 생산의 한계. 네, 점점 낮아졌어요. 50점까지 내려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나긴 조정을 끝나고 슬슬 반등할 때이긴 한데 점점점 불기둥 인해 상한가 가자 이거는 이제 바람을 적어주신 것 같고요. 국내 최초 치료제는 일단 혈장이기 때문에 다만 범용으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녹십자가 지금 혈장 치료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그 팩트부터 체크해 볼게요. 일단 혈장 치료가 뭔지 조금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완치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를 뽑아내서 이거를 다시 증폭시켜서 재투여하는 농축시켜서 재투여하는 형태의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환자 완치된 환자의 혈액이 있어야지만 약을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도 보면 뭐 갑자기 뭐 뉴스에 나왔죠. 네. 완치자 혈액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항체 중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거를 농축해서 약물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거 치료 이런 치료 방법은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 예. 그때는 이제 이런 농축이 아니라 네. 완치된 사람의 피를 빼서 예. 그냥 수혈 받았나? 예, 수혈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죠. 예. 근데 이런 오래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게 한 3명 중에 2명이 거의 완치가 되면서 이제 좀 되게 각광을 받았던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가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녹십자는 이걸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약간 기업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량 생산의 한계라고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요? 일단은 대량 생산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생산하기 해야 할 원료가 없으면 완치자의 피를 구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완치자의 피를 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줄까요? 아. 예, 그런 것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헌혈하는 것도 잘 지금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조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응도 이렇게 미적지근한가 봅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살짝씩 내려가고 있는데 녹십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 15만 원까지는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13만 원대가 무너지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신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주식은 돈을 버는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이슈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 메이커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십자는 50점밖에 못 받았고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파미세의 80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